중세 키트가 새로 나왔잖아요? 중세의 성 키트가? 그래가지고 성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근래에 꽤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성이 아니라, 그냥 작고 소박한 성이라고 이름 붙이기 조금 민망한 그런 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뭐 스토리를 내가 잠깐 생각해 봤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던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주가, 어떤 사연으로 작고 낡은 성으로 쫓겨나게 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그 공주가 지금 살고 있는 로그공주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공주가 살고 있는 작은 성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유배 안 당했다고요. 아, 진짜. 오락가지 마요. 그래서 제가 막 장소를 찾아보다가 유배지에 어울리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약간 쫓겨난 공주가 살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앞만 봐도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빈든부르크의 웅장한 절벽 어딘지 알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가 있고 여기 막 팀들 와서 여기서 맨날 댄스 추잖아. 여기 바 있고.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고 여기 딱 오니까 지금 여기에 널려 있는 이 돌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서진 기둥이라든지 이렇게 잡다하게 좀 자라난 이 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이 수영장 없애고 여기 조금 정리해서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살려볼까 싶거든요, 지금. 요 위치가 딱인 것 같아, 지금 여기. 내가 딱 지을 만한 그 사이즈거든요, 지금. 건축은 되고 부지 유형을 못 바꾸는 거였나요? 네, 건축이 되고 내가 여기 보니까 헌바람 절벽이라서 부지 유형이 못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서 일반으로 돼 있어요, 이게. 유형이. 일반. 그래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입구를 한, 이 정도 높이로 할까? 아,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오늘 안에 다 짓는 게 목표거든요, 일단은. 여기는 성이니까 여기 높은 벽을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살기. 그래서 중간 벽. 중간 벽 정도로 할게요. 오, 좋다. 이걸 써, 저걸 써. 네, 보자. 요게 있고. 예뻐, 예뻐. 오, 벌써 예뻐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잘 뽑혔어. 바닥도 한번. 아, 좋다. 유배지 현관문 완성. 계단도 이쪽에다가. 여러분. 좀 높아야지, 일단. 아, 잠깐만. 얘네들 색깔에 맞춰서 할까? 얘네들 색깔을 바꾸면 되는구나. 약간 회색으로 바꾸자, 그러면. 왜냐하면 주변이랑 좀 어울려야 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색이 아예 다르면 이질감 드니까. 올, 주변과 어울리게 할 줄도 알고, 올, 센스쟁이. 말투 왜 저래? 사람 킹받게 하는 약간 그런 말투? 오, 센스쟁이. 아, 뭐지? 뭐지? 칭찬받고 기분 나빠지는 거 뭐지? 오, 이쁘다. 뭐 별거 안 해도 예쁘네. 그냥 요 키트만 계속 써가지고 외부를 한번 해볼게요. 예쁘다. 요거는 2층으로 한번 쌓아보자. 2층으로 쌓고, 이것도 중간 벽. 테라스?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주의 테라스. 여기는 나갈 수 있는 문 말고 창문으로 달아볼게. 테라스에서 노래 불러야 된다고? 뭔 노래 불러야 되는데? 뭔데요? 공주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달까? 아니면 이거 하나를 달까? 이게 더 이쁜데? 레리꼬? 엘사예요? 뭐 이렇게 하고 프리즈. 예쁘다. 이것 봐. 그냥 놓기만 하면은 성 뚝딱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 지금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오빠 벌써 성 느낌 나죠? 지붕 뭐 이거 하면 되지. 지붕도 고민할 거 없어. 지붕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요거 프리즈 또 달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한번 뻗어가 볼게요. 그리고 뭐 벽지는 다 통일이에요, 지금. 벽지 통일. 포대도 통일. 여기 팔각형 방 하나 해볼까? 이렇게 하자.
여기에 조금 더 길게 빼줄까? 어렵네, 은근히. 아니야, 안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안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어려워. 아, 이거 오늘 안에 안 끝나겠다. 아, 지금 보니까 오늘 안에 끝날 각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넓히는 거 보니까. 이거 한두번 해야겠네. 점점 커지고 있어. 아니, 보니까, 아니, 그래도 공주인데,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공주도 삶이 있는데, 공주 삶을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 우리도. 이 공주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 몇 층짜리 성인가요? 아,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게 끝이고, 여기 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구간으로 할까?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붕 쌓으면 되잖아. 지붕 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각형 하나 더 올릴까? 팔각형?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3층이 되네. 근데 여기는 해봤자 뭐 망원경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놓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팔각형. 오, 지붕 딱이야. 너무 좋아. 나 지붕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한 기분 너무 좋아. 팔각형 지붕.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아, 중세의 성에 이게 없었나요? 잠깐만요. 지붕이 없었나요? 이상하네? 왜안 나오지? 중세에서. 아, 없었구나. 당황스럽네? 아, 또 찾아가 봐야겠네, 이런 걸 또. 아, 없었구나. 왜? 왜안 내줬어? 지금 지붕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 이거? 속았지? 아, 속았네. 속아버렸네. 이게 아까 거거든요? 그냥 기본? 근데 이렇게 살짝 누르니까 더 분위기 있어졌죠? 살짝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좀더 날렵해졌어. 딱 좋아. 이 정도 좋아요. 딱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오호, 좋아, 좋아. 이렇게. 계단은 이 계단으로 그냥 가야겠는데? 안쪽에도 이거 똑같은 벽지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쓸수 있고 여기 쓸수 있고 여기 쓸수 있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문 달고 이쪽에 문 달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야외로 인식되네. 2층을 뚫고 싶었는데 이쪽은? 이쪽이 낫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그렇게 놓자. 이쪽으로도 계단 하나 내려갈 수 있도록. 여기는 그거지. 그 도망칠 수 있는 경로 같은 거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 공주가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쳐서 이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은 항상 만들어 놔야 돼. 어떤 상황을 또 겪을지 몰라. 오늘도 도망치나요? 오늘도? 무슨 뜻이죠, 오늘도가? 이거 이렇게 뺄까, 한 칸? 빼는 게더 좋다. 어때요? 여기 이렇게 한칸 뺐어. 여기 한 칸만 지금 지붕이 생긴 거거든요? 조금 더 아늑하죠? 이거 봐, 창문 다안 놔도 느낌 있지 않아요? 됐어. 요만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진짜 유배지 같아요? 아. 하지만 이제부터 창문을 달아줄 예정이랍니다. 이거 여기 딱인데? 여기. 최초로 창문 없는 건축도 좋아요? 창문 달고 싶은데요, 왜? 창문 예뻐. 창문이 예쁜걸? 아, 대신 막 창문을 엄청 덕지덕지 달진 않을게요. 있는 거는 하나씩 달아줘. 요렇게만 달아줄까, 앞쪽은? 그래도 보인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창문 없어도 돼, 여기는. 이렇게 하고 뭐 뒤쪽에다가 달아주면 되지, 이제 또.
여기랑 여기를 잇는 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작은 거. 거기 테라스는 고기존인가요? 여기요? 아, 나 여기 고기존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공주의 뭔가 슬픈 사연을 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서가지고, 어마마마, 아바마마, 보고 싶어요 하는 뭐, 뭔가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마마마, 아바마마, 잘 지내시죠? 아,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아, 그런 장소. 근데 여기 고기 불판 있으면 너무 깨잖아. 잘 지내시죠? 고기 먹으면서 그리워할 수 있죠는 뭐예요? 아, 진짜 웃겨. 아이, 고기 먹으면서 그리워하면 안 돼. 그러면 멋 없단 말이야. 여기 벽은 다 통일로 할게요, 이거. 이 벽돌로. 바닥은 바닥도 벽돌로 하고 싶은데. 완전 갇힌 성 느낌 내고 싶은데. 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어, 이거다, 이거, 이거. 굿, 굿. 나이스, 나이스. 이걸로 해주고. 자, 화장실부터 한번. 화장실 여긴가? 위치가? 딱인데. 여기가 화장실인데. 한 칸만 더 땡겨볼까? 해가지고 여기다가 욕조는 하나 두고 싶어. 여기나 여기로. 여기다 욕조 놔야겠다. 여기 계단 난간 때문에. 부엌. 부엌은 여기다. 부엌은, 이렇게. 하고, 여기가 거실. 아! 대각선이 아니네. 부엌을 이렇게. 오! 집사? 집사방도 있냐고요? 집사방 만들어드려요? 잠깐만요. 한번 구조를 나눠봤는데 1층에 여기가 현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 현관으로 꾸미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부엌, 여기가 거실 같은 걸로 쓰면 되고 여기 식탁 같은 거 놓고 여기 뒷문 이렇게 나가는 문 놓으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는 이제 집사방이 없어 일단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커피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여기 끝나고 이렇게 하면 여기 공주 방. 없어요. 집사방. 집사방 밖에다가 내죠? 어, 지하 감옥? 잠깐만. 지하 감옥이요? 지하 하니까 또 여기로 지하실 내고 싶네. 잠깐만. 지하? 이쪽으로 지하? 지하길? 집사를 지하에 살게 하자. 아, 집사를? 그래. 그러면 방 하나만. 진짜 방 하나만 할 거예요. 집사 방만 할 거야. 화장실 이런 거 없어요. 아, 화장실은 해야지. 공주랑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한 그러면은 이만하게. 딱 이만하게 해서 여기로 계단 들어오고 뭐 화장실 이만큼, 요만큼이 방. 요만큼만 할 거예요. 화장실은 조금 해줄까? 요만큼 뭐 화장실 쓰고 어때요? 왜 점점 아또 커지네 또 어? 잠깐만 계단을 계단이 이쪽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안 보이는 쪽으로 요쪽이었으면 좋겠다 뒤에서 내려가게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 했어요 이거 방이야 이거 방이야. 이게 화장실이야. 문 여기 달아줄 거예요. 집사방은 뭐 나중에 해. 그리고 예방은 중요한 게 아니야. 공주 죄를 집사가 대신 뒤집어 씌웠나요?는 뭔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야? 계단 이렇게 두 칸으로 할까? 이렇게. 어, 넓으니까 낫다. 그래, 넓으니까 낫죠. 넓게 들어가. 어차피 좁은 곳이지만. 들어갈 때는 넓게 들어가. 어? 뒷길로만 지나갈 수 있게? 울타리?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공주 밥이나 챙기라고, 요 안에서. 애써. 노예인가요? 예. 그래서 이 집사는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올라가서 이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성에 어울리는 문으로 한번. 중간문짜리는 다 거의 두 칸짜리거든요? 이런 거 빼고 뭔가 쇠문이었으면 좋겠는데? 성에 어울릴 만한? 이런 거나 아니면 요거나 아니면 요 낡은 문이나? 이건 진짜 감옥 같다. 요 감옥은 밖으로 통하는 문으로 해줄까? 어울리는 색이 하나도 없네. 그래, 이렇다니까? 이렇게 새로 예쁜 색깔 이렇게 막 내주면은 기존에 있던 애들이랑 색이 하나도 안 맞아. 어울려야 놓지. 또, 늑대인간 이런 것도 손 가게 되죠? 이런 거 봐. 이런 것도 어울려. 늑대인간 어울려. 얘는 여기다다. 감옥은 집사방 문이래. 아, 여러분이 더 나빠. 나보다.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여러분이 제일 나빠. 집사방 문 이거 할까? 감옥 문 할까? 문 열어줘야 나오는 거야, 너. 알았지? 아무 때나 네가 문 열고 나오는 거 아니다. 알았지? 자, 여기하고 있었지. 아, 이 문이 너무 크다. 여기다 식탁 놔야 되는데. 아, 문이 너무 커. 이거 어울려. 요거 파란 색깔 들어간 거 예쁘네요? 요거 해야겠다.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여기로 하자. 여기 부엌문. 여기가 부엌문이고, 여기는 뚫린 문 할까? 너무 다 막혀 있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이거 하자. 뚫린 문. 하고, 이거 화장실 문 한번 따야겠다, 그러면. 화장실. 새 색깔. 개인적으로 그 천장등을 이번에 안 놓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 어두컴컴한 분위기 가져가고 싶어서. 천장등 안 놓고, 조명, 벽조명이랑 뭐 양초나 이런 거 활용해 볼게요. 청소! 청소 도구 하나 있어야 될것 같다. 청소. 집사 여기서 청소해. 이거 뭐야? 이런 거는 어울리는데? 죽음의 회시계? 죽음의 회시계. 죽음의 회시계는 왠지 이쯤에 있어야 될것 같다. 회시계니까 뭔가 창문 있을 때. 하긴 근데 뭐 유배지인데 뭐 장식이 얼마나 있겠어, 그죠? 이런 거나 하나 놔볼까? 약간 좀 날카로운 느낌. 기사 동상? 기사? 여기다가 기사 한명 놔볼까? 거미줄 느낌 있어야지. 여기 하나쯤은 있어줘야 돼. 좀 뭔가 두툼한 커튼이었으면 좋겠다. 오래된 커튼 느낌. 이거 좋다. 이거 분위기 좋은데? 요거 일단 하나 킵해놔. 오, 이거 좋은데? 요거다. 요거를 그러면은. 오, 좋습니다. 여기에 벽조명이 하나 있어야겠다, 그러면. 저녁에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이거지. 엠파이어. 검정색. 이거지. 이걸로 하고, 아, 청소가 애매하네? 청소를 뭐 알아서 쓰라고 하시고 집사방에 짬철이라뇨. 아, 짬철이라뇨. 아유, 말을 좀 순화해줘요. 집사방에 넣어두었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 짬철이라뇨. 둘이 앉는 걸로 할까? 아니지. 어디 공주님이랑 같이 식사를 해? 아, 이거를 부엌으로 들어갑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를 좀 내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쁜데요? 요거? 저 집사는 부엌에서 서서 먹어야지. 지가 뭔데? 어디 공주님 식사하시는데 옆에 껴들어? 집사는 공주의 남자라고? 언제 그렇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이래? 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 세트다. 세트로 써. 세트 예뻐. 요렇게. 좋다. 여기다가 뭔가, 가문의 뭔가, 표식 같은 거. 가문의 표식. 이 왕궁에. 어마마마, 아바마마? 어마마마, 아바마마. 살아 계시나요? 완벽해.
완벽해. 그리워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건이한 장의 사진뿐. 여기다도 초를 놔두자, 그럼. 초 어울리는데. 이렇게 하고, 뭐, 이쪽에다가 뭐 책장 같은 거 하나 놔볼까? 이런 책장. 아니면은, 낡은 거. 얘가 어울린다. 아, 여기다가 난로 놓고 이렇게 소파를 놓으면 되겠다. 와. 찰떡이에요? 요거 이쁘다. 요거 아니면은 요 색으로 놓고 소파 한번 놔볼게요. 소파 뭐 앉을까? 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의 소파였으면 좋겠는데? 요거 좀 어울리네? 이거 뭐더라? 기본팩인가? 오. 이거 이쁘잖아. 뭐?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놓을까? 그 뭔가 손님 귀빈석 같이? 이렇게? 초대석 같이?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 이거 놓을래요, 저. 귀빈석. 여기서 제일 귀빈석이에요. 20에서. 이걸로 할까? 이 문양이 은근히 어울리네? 요런 패턴이랑. 기본팩에 은근 저런 게 많아서 좋아요. 근데 그래서 팩으로 잘안 내주나 싶기도 하고. 아, 중세팩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팩이 약간 이런 올드한 느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 이렇게 해야겠다. 나쁘지 않은데? 공주가 키우는 장미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놨다. 이 집안에서 딱한 곳, 바로 여기. 이곳만 꽃이 피어났다. 러그를 깔아 와라. 너무 포근해지면 안 되는데. 아, 그치. 포근한 러그를 안 깔면 되는구나. 아, 해결됐다. 아, 그렇지. 너무 포근해지지 않도록 포근한 러그를 안 깔면 되는 거야. 약간 더럽혀진 러그를 깔면 돼. 요거. 부엌은 들어와서 여기 일자로 쭉 놓고 여기다 냉장고 같은 거 놓을까? 집사가 돈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냥 거지같이 생활하고 있다. 요 구석에다 냉장고 넣어줘야겠다. 공주 아바마마 엄마마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겠다. 아,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극적 사연.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야, 그 성에서.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던 집사와 같이 도망온 곳이다, 여기가. 얘 갑자기요? 예. 그래서 돈이 없는 거지. 왜냐면은 뭐돈벌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서 그냥 나물 캐고 그걸로 밥 지어 먹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집사를 감옥에 보내면 뭐야? 티포트는 하나 놔두자. 그러면 여기다가 티포트. 레인지는 뭐 이건가? 장작 레인지? 여기서 하자. 구석에서. 배수대 하나는 이걸로 할까요? 여기 텅 비는 게 싫은데. 이렇게 하고 배수대를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에다가 아예 따로 이렇게. 아, 여기다 붙여.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가 쓰레기통 하나. 쓰레기통도 하나. 상부장은 따로 안 할게요. 여기가 높아가지고 벽이 중간 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상부장 달면은 좀 시야 가려져서 되게 답답할 것 같아서 상부장은 안 하고 차라리 선반. 뭐 할까? 얘 빼고 이쯤에다가 조명으로 어디다 하나 달아주냐? 여기다 달아줘야겠다. 이 조명을 이쪽으로. 이거 집사가 밖에서 나물 뜯어가지고 쑥떡 해먹을 때, 그러니까 쪄먹는 공주가 쑥떡 먹고 싶다 그럼 밖에 가서 나물 뜯어갖고 절 구에다가 쪄가지고 손수 쪄먹는 떡이다. 향신료? 그래, 향신료는 하나 놔줄까? 핸드메이드 절구.
저 절구로 찌우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그래서 전날에 미리 부탁한대요, 공주가. 예약 걸어놓는데요. 그래서 예약 걸어놓으면은 이제 전날부터 이제 찌기 시작하는 거지, 오래 걸리니까. 여기 러그 하나 깔아줄까? 여기만 딱 발판 딛는데. 저도 쑥떡 예약할 수 있나요? 아, 네, 전날 예약하셔야 돼요. 당일날은 그 안 나갑니다. 여기다 쓰레기통 놔야 되는데? 뭔가 중세랑 어울리는 쓰레기통이 없네? 그나마 이거? 나무? 나무 쓰레기통? 드럼통, 아, 이거요? 작은 거? 작은 거 말고 큰 거 놓으려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 빼고 이렇게 두 개? 전기랜턴? 안에 초가 들어있으니까. 요거. 요거다. 요걸로 놓지 뭐. 요 정도면 돼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 뭐 밝을 필요는 없거든요? 달빛에 비쳐서 뭐 이 정도면 밝지. 입구만 좀 밝게 하고. 약간 베이커가의 망령에 있는 골목 분위기 느낌이에요. 어? 그 코난이요? 코난의 무슨 그 극장판의 베이커가의 망령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거 그 얘기인가요? 그 셜록 홈즈? 어? 이건가? 좋다. 나무. 코난 연재 중단이라던데? 코난 연재 중단됐대요? 왜? 어? 잠깐만, 이 난간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쟤? 어? 왜 저래?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그냥 난간 없앨게요. 어차피 울타리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 없어. 여기 난간이 지금 여기 벽에 잡고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애매해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가자고. 이렇게 가고 여기는 벽지랑 바닥재를 한번 바꿔볼게요. 다른 걸로. 헉,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이쁜데? 요거. 옛날 거가 뭐가 있나? 이거밖에 없나? 이거는 생각보다 최신식이잖아, 여러분. 이거 물 내리는 거 너무 최신식이야. 옛날 게 없어. 이게 다야? 가장 최근 게임팩 변기. 아까 그거 너무 최신이라 뭔가 중세에 어울릴만한 변기가 없어. 중세 변기는 뭐였을까, 여러분? 그냥 동그란 구멍이었을까, 진짜? 중세 변기가 지금 동그라미인가? 동그라미 구멍 뚫려가지고 밑에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걸까? 루이 14세 때라고 하면 의자에 구멍 뚫어서 밑에 바구니를 받쳤다고 하니까 외관상으로는 변기죠. 아, 그래요? 높은 탑에서 바닥을 뚫어서 그냥 그 위에서 보면 땅으로 떨어지는 시스템? 아, 그러면 푸세식이 맞네요?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였네? 그냥 푸세식이구나. 하긴 뭐 이런 변기 아니었겠네. 그럼 어차피 심지에서 구현은 글러 위에서 떨어지는, 잠깐만, 위에서 떨어지는 그거면은 뭐 여기에 구멍 하나 내가지고 엉덩이 빼놓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만약에 진짜 중세를 할 거면은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엉덩이 내놓고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하필이면 집사방 입구. 아, 제가 집사방 입구에다 했어요? 아니, 아닌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놓다 보니까 집사방이었다. 놓다 보니까 그랬다. 집사방 위였어? 잠깐만, 내가 집사방 위에다가 했어? 아, 그랬네. 아, 그냥 이렇게 놓은 건데 손이 닿는 부분에. 아, 집사방이었네. 여기 입구에 떨어뜨릴 뻔했잖아. 어차피 중세니까 바닥에다 놔도 되겠지. 벽에 걸려있는 거 너무 사치야. 여기다가 두 개 정도. 여기다가는 뭐 욕실 수납장 같은 거 넣어놓을까요? 구석에? 개수가 너무 적은 게 아쉬워요. 그니까 저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아이템팩이나 뭐 확장팩이나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개수 좀 늘려주지. 너무 없다. 여기다가 초를 좀 올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좋아요. 이렇게 놓고 호불호 강할 걸 염려하고 적게 나왔나 봐요. 아니, 그래도 이왕 내줄 거 좀 아쉬워. 아, 이게 건식으로 할까? 이게 여기가 돌이니까 바닥이 건식이어도 될 것 같고. 이런 거 건식이 훨씬 나은데? 그죠? 건식 바닥이 훨씬 낫죠. 여기가 나무니까 애들이
여기가 돌이고 벽이 샤워가운 하나. 하나. 왜냐면 집사는 밑에서 씻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문이 뚫린 문이잖아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로. 이거 달까? 요걸로 하자. 해가지고 씻을 때는 요거 이렇게 펼쳐가지고 딱 가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을까? 보자, 여기서 뭐 할까? 여기 책상 하나 놔줄까? 잠깐만. 여기가 공주 침대가 여기로 들어오면은 안쪽으로 드레스룸 만들어주고 여기는 그냥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놔야겠는데? 체스 테이블 놓지, 체스 테이블. 좋다! 이렇게 체스 놓은 거 좋은데요? 여기서 가끔 집사랑 공주랑 체스 두면 되겠다. 여기다도 기사 한명 놔줄까? 여기다 기사를 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공주의 방이기 때문이죠. 함부로 넘어갈 수 없다 이거지. 아니면 이걸 놔줄까요? 이건 어때요? 노래를 뭔가 들으면서 체스에 집중하는 느낌을 내고 싶은데? 요거 이쁘다. 다른 건 너무 최신식이라. 그리고 여기 이제 공주방으로 넘어가는 곳? 뭐 뷰가 나쁘지 않으니까 의자만 하나 놔줄까 여기? 공주가 가끔 여기 나와서 담배가 아니라 풀 수도 있지. 흡연공주는 살면서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많이 놀라셨구나. 고기존? 아 고기존은 안 돼. 고기존은 고기존? 아 고기존은 안 되는데. 왜냐면은 공주님인데 유배당했는데 고기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식물이나 좀 키우시는 게 어때요? 이걸로 마음을 달래보시는 건 어때요? 식물로? 아 그래 그럼 여기다가 그냥 아예 재배 용기를 좀 놓자. 꽁초머리 있는 통도 놔달래. 아 담배 안 펴요. 장난으로 한 거야. 공주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헉, 참새? 너무 귀여워. 이거 하나 놔주자 그러면. 얘 버리고 요 가운데다가 요거 하나 놔주자. 하고 요 조명을 여기다 다는 거죠. 야외 조명 하나. 그러면은 여기만 딱 비춰주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목 축이고 가면 딱이지. 새들이 여기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다 놓을 거면 동그란 게 좋은데. 이거 놓을까? 이게 좀더 작고 귀여워요. 아, 근데 가운데보다는 이쯤? 보자. 공주님 침대란 말이죠. 공주. 요런 것도 어울리는데. 응? 뱀파이어 괜찮은데? 나는 여기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뱀파이어를 놓을 거면 여기다 놔야겠다. 근데 이게 더 좋다. 창문 안 가려서. 그럼 창문이 안 가려지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이렇게 있어서 좀 웅장해. 여기 캐노피도 있고. 이걸로 넣을까? 여기는 러그 하나 깔아줘야겠다. 어울리는 게 있을 것인가? 어? 이것 좀 괜찮은 걸? 여기다가 오토만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사이드 테이블 놓고. 이거 그거 같지 않아, 여러분? 여기다가 식사 이렇게 올려놓을까? 그래서 집사가 이거 끌고 아가씨 방에 온 거야. 식사하시라고. 식사를 너무 안 해서. 왜냐면 아가씨들은 식사를 잘안 해야 돼. 그래서 식사 끌고 온 거야. 아가씨 식사 좀 하세요. 이대로 가다가 쓰러지세요. 그래서 식사를 들고 온 거지. 아가씨가 식사를 안 해. 침대 위에서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집사님의 룸 서비스. 지름 서비스지. 일단 먹을 것좀다 꺼내볼게요. 어라? 이게 다네? 빵이랑 잼을 좀 올려볼까?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자리가 되나? 이렇게 놔야 되나? 아슬아슬하게 된다. 아슬아슬. 집사가 올려주면 그때 눈이 살짝 마주치는 거야. 에? 아, 에. 뭐, 에. 뭐, 마주쳐서 뭐. 뭐요? 뭐 하려고? 뭔 얘기 하려고 또? 아무래도 사랑 나누기야. 기생전 사랑 나누기? 이렇게 해서 컵 하나 같이.
여기에는 뭐 따뜻하게 데핀 우유가 있다. 맛이 입맛이 없으면 쿠키라도 드세요. 뭐 그거지. 빵을 안 드실 거면 쿠키라도 드세요, 아가씨. 해가지고. 딱 맞다. 오, 됐어. 오, 이렇게. 1층에는 쿠키, 2층에는 빵이랑 잼이랑 뭐 따뜻한 우유 정도? 약간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데서. 아, 쿠키라도 드세요, 그거. 아, 사이드 테이블 뭐 하냐? 얇으면서 뭔가 쏙 들어갈 만한 게 없나? 얘밖에 없나 봐. 아, 요만한 사이즈 테이블 좀더 만들어주지. 아, 애매하단 말이지. 여기다가 스탠드 조명을 하나 더 둘게요. 좀 어두워. 이건가? 이건가? 의자를 이쪽으로 둘까? 이쪽으로 둬도 될것 같아요. 여기 좀 보이게. 본주는 TV 안 보죠? 아이, 그럼요. TV 없죠. 대신 요거 뭐 집필 할때 쓰는 거. 중세 시대는 없겠지만은 뭐 그래도 여러분 직업은 구하셔야 되니까. 직업은 구하셔야 되니까. 이 중에 골라볼까? 흔들 의자에 책? 너무 좋죠. 색이 회색? 막 이런 색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블랙으로 해야 되겠네, 맞출 때. 얘네는 너무 고급인데? 여기에 난로 하나 둘까요? 공주 전용 난로? 전용 난로 하나 두고 그 위에다 책 올리면 되겠다. 요거 너무 최신식이죠? 그걸로 하자. 여기다가 책 올리면 책 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책이 탈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다 올릴 수 없잖아. 이 와중에 갑자기 현실적으로 바뀌죠? 아, 책을 여기다 쌓아보자고요? 오, 그것도 괜찮지. 좋아요. 책을 쌓아보자. 근데 말괄량이 공주님이라면 책을 타기 전에 뗄감으로 쓰실 것 같아요, 이거요? 그러게. 안 그러면은 뭐 집사한테 근처에 나무 좀 썰어라. 아, 춥다, 겨울에. 입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뭐 집사한테 좀 부려야죠, 뭐 어떻게. 춥다, 입 돌아간다. 올겨울 춥단다. 눈 왔다, 오늘도. 눈 왔다. 공주 얼어 죽는다. 아, 이거 그냥 무난한 색 하나만 넣어주지. 이거 그냥 패턴 빼주지. 아, 길이감도 딱인데. 에, 스와치가 아쉽네요, 이거. 패턴이 좀. 얘가 딱이야, 그러면. 무난한 아주 깔끔한 색깔의 깔끔한 디자인. 여기다가 자기의 초상화 어때요? 내 초상화. 부지깽이? 아, 있어요. 부지깽이 있어. 그게 늑대팩인가? 중세시대 저 침대 커튼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쥐랑 벌레 때문에 있는 거래요? 쥐랑 벌레가 커튼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용도? 너무 싫어. 나 자다가 막 머리 위로 만약에 쥐가 떨어진다? 와, 나 평생 트라우마야. 안 그래요, 여러분? 평생 트라우마야. 잠을 어떻게 자, 그 뒤로? 그러면은? 와, 잠을 못 자는 거지, 뭐.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소중한 고민형. 부모님을 추억한다, 이걸로. 얌쳐. 떠 있나? 안떠 있다. 쪼꼬미로. 옷이 꺼내져 있으면 좀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옷장으로 선택해 줄게요. 심즈 옷장에서 중세 느낌이 날까요? 뭐안 나도 아이템이 뭐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런 거 할까? 여기 밑에다가 옷 넣고 위에는 화장대로 쓰라고? 그것도 괜찮죠. 아, 다른 화장대는 밑에 서랍이 별로 없네. 이거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걸로 해야겠는데? 이걸로 해서 여기 딱 입구 앞에. 나가기 전에 화장하고, 이거 풍수지리적으로 되게 안 좋은데. 거울이 코앞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기 밑에 옷이 있다. 이 옷이 전부예요. 이 옷이 전부야. 아이템이, 뭔가 이 중세 키트에 맞는 아이템이, 만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없어. 없어. 완전 흐린 눈하고 그냥 다른 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꾸밀 수가 없는? 그쵸? 그래서 저 평소보다 아이템 진짜 많이 안 쓰는 중이에요, 지금. 조명 하나 올려놓을까? 너무 어두운데 또? 아이템은 많이 안 났지만 버려진 공주 느낌 물씬 나요? 아이템 많이 안 나서 더 나나 보다.
그런 컨셉을 잘 잡았다, 내가. 뭔가 안 버려진 공주였으면 잔뜩 났어야 되는데. 버려진 공주라서 아이템이 별로 없어도 된다. 얍. 자제하시는 모습 낯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 막 저 좋은 거 놓고 싶거든요, 막?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중세랑 뭔가 분위기가 안 어울리니까 막 이런 거 쉽게 못 놓겠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공주 느낌 물씬 난다. 진짜 버려졌다. 유배 느낌이라 뭔가 가구가 부족하고 단출한 게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컨셉을 진짜 잘 잡은 것 같아, 내가. 하나 놔두고. 아, 그리고 저 시대에 벽돌 사이로 우풍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진짜 추울 때는 노비랑 주인이랑 다닥다닥 붙어서 같이 잤다고요? 안 그러면 얼어 죽어서? 맨몸으로 살 부대끼고 잤다고 해요? 노비랑 주인이랑? 그렇다면 잠깐만. 충분히 들어가요. 나 지금 여기 안 막았지? 충분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컴퓨터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컴퓨터라기보다는 이거 자판 같은 거? 타자기 같은 느낌? 아니면은 여러분 여기다가 책상으로 놓지 말고 예를 들면은 소파 같은 걸 놓고 여기에 나 잘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런 걸로 할까 차라리? 이런 느낌으로 갈까? 그죠? 소파가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침대는 있고 여기 흔들의자도 있긴 한데 이 흔들의자는 어차피 편한 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흔들거릴 뿐이지 딱딱한 나무 흔들의자니까 그럼 이거 빼자 의자를 과감하게. 소파를 하나 둡시다 차라리. 이거는 서서 화장하라고 하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도 빼고 일단은 소파부터 고르자. 얘가 밑에서 썼던 애인가? 잠깐만요. 아, 썼던 애네? 그래서 어울렸구만. 얘 일단 하나 놔봐. 어? 이거 뭐야? 이거랑 세트인가? 넓은 걸로 놔야지. 넓은 게 좋다. 그죠? 편해 보여. 테이블은 뭔가 이렇게 천 덮인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앉았을 때는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봐서 높지 앉았을 땐 그렇게 안 높아. 여기.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귀엽냐? 야외 의자인가? 어? 이거 귀여운데? 이렇게. 딱 좋아. 딱 좋아. 완성됐어. 뭘로 하자. 베이지색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만 살짝 러그 깔아볼까? 동그라미 러그 같은 거? 괜찮은데? 아, 집사방 남았지? 아, 집사방 남았지? 아, 장금 집사방. 아무리 그래도 이모는 좀 너무하지. 장난으로 놔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놀 생각은 없어요. 나무 문으로 할까, 이렇게? 차라리 이런 문이 낫잖아. 아무리 그래도 밥 주고 일하는 집사한테 너무 화대할 순 없지. 이거는 여기다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나? 여기가 딱인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손 흔드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간다고? 이거 만약에 여기다 뒀는데 얘가 못 들어간다고 손 흔들면은 제가 이거 여기 밖으로 뺄게요. 이쪽으로. 어? 아니면은 여기다 두면 되겠다. 여기 위치 딱이다. 얘는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나름 안락하다? 어 진짜요? 안락해요? 잠깐만 근데 화장실이 좀 크다. 집사 주제에. 지금 공주님도 지금 방에 화장실이 없는데 지금 어? 집사방 뭐 금방 끝나죠 뭐 이런 거. 이런 바다. 좀 거친 나무. 생활감 낭낭하게 해줘요 집사방은? 그럴까? 발에 가시 박힐 듯? 아니에요 가시는 안 박혀요. 어? 이거 할까? 이거 좋지. 제가 좋아하는 벽지. 집사 침대 뭐 두 개짜리 필요해요? 두 개짜리 안 필요하잖아. 집사 침대는 하나면 되잖아. 이러고 한 가짜리. 너무 고급지면 안 돼. 집사 주제. 이것도 좋지. 조금 낡은 느낌. 어 이거 좋다. 여기다 놓고 여기에 테이블 놓고. 집사방에 고급 가구 들어가면 단가 안 맞아요. 그렇지. 공주님 방도 지금 그 모양인데 집사방에 뭐 고급 가구 들어온다? 아 그 용납 못하죠?
집사주 제 쿠션이 3개요? 아 야박하시네. 지하 사는데 쿠션은 3개로 해줘요. 하나는 끌어안고 자게. 그래도 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살아야 공주님도 모시고 내일을 또 살고 그러지. 책도 읽으면서 지식도 쌓으면서 식물도 키우고. 벽 전체 공주 사진으로 도배해주세요? 아 소름돋아. 아 소름돋아. 싫어. 이쪽에다 난로 하나 더 줘야겠다. 얘도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빼고. 아 거울을 놔야 돼요. 전신 거울 하나 있어야 돼. 집사의 그 기본이지. 기본 여기다. 어 이거 좋은데? 다 날가 빠진 거? 오 여기서 옷 꺼내서 여기서 바로 갈아입고 나간다. 날가 빠진 거 집사 거. 예, 예. 아니 새핑 쓰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다 여기다 올려놨다. 수건 정리해놓은 거. 야. 옷걸이? 좋아요 옷걸이. 공주방에서 못 놨던 거 여기다 다 놓자 우리. 옷걸이를 여기다. 이런 거 의자 할까? 이런 의자 여기. 죽음의 의자라고요? 뭐 왜 죽음의 의자야? 이름이 죽음의 의자예요? 어? 이름이 죽음의 의자네. 아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름이 죽음이 의자였을 뿐이지 뭐 별로 그럴 거 없다. 노리셨나요? 아 이걸 어떻게 노려요 내가.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나 이름 잘 몰라요. 협탁이라도 하나 더 주자. 이걸로 놓을까? 그래 집사 주제. 집사 주제 무슨 협탁이야. 나무 상자로 충분이지. 이걸 쓰렴.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니까 집사도 책은 좀 놔줍시다. 공부하라고. 집사 규칙 뭐 이런 거. 집사 주제에 무슨 의자야. 죽음의 의자에 앉아라. 그렇게 표현 안 했다고요. 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냐고. 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이거 시래기 말려갖고 또 아가씨 아가씨 국 끓일 때 또 하나씩 넣어주고. 내일 절구 빨고. 그렇지 그렇지. 배추구. 진가방 하나만 놔줘요. 진가방? 캐리어에다가 책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거. 그래 뗄감으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화장실 들어가 보자. 어, 화장실 되게 넓어. 그 욕조는 놔줄게요. 왜냐면은 불쌍하잖아. 좀 불쌍해. 여기도 이거 욕조. 어 여기는 이런 걸로 할까? 나무 재질로? 바닥은 타일인가? 이거 집사가 개인 화장실까지. 근데 너무 높아서 화장실 가려면은 너무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거 어떨까? 아 이거 썼구나. 이거 써야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호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차하면은 저걸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사방에서 빨래 하자고요? 어 그것도 좋다. 좋아요. 이거 그러면은 빨래 그 호수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물 연결해서 이쪽으로 빼는 거야. 이거 부식 빨래통.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호수에 연결해갖고 물을 이쪽으로 끌어 쓴다. 옥색으로 해줄까? 한쪽에만 놓을까 이렇게? 뭔가 중간에 있는 게 더 리얼한데? 이렇게. 연기는 이거. 뚜껑 없는 거. 볼일만 해결하면 됐지 뭐. 자, 휴지는 두 개씩 놔줄게.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아유 이 정도면 호화 생활이지. 화장실이 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욕조도 있다고요? 이거 놔야겠다. 이거 이쁘다. 바닥에. 이거 바닥이 뭐지 근데? 이게 색칠하는 게 저런 게 있었나? 아 이렇게. 신기하네. 섞어서는 안 써봤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깨끗한 바닥은 이거고요. 여기 이렇게 드문드문 풀 자라는 곳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걸 섞었나 봐요. 이런 거. 신기하죠? 이렇게는 안 써봤어. 나도. 한번 써보자 그럼.
매력 있는데? 그렇게 섞어 쓰는 것도? 그래비티 가리는 용도? 뒤에다가? 그럴까요? 높은 걸로? 아, 저 그래비티를 어떻게 가리냐. 이 정도는 돼야지 가려질 것 같은데. 그죠? 미쳤다. 잠깐만, 근데 얘를 쓰면은 공주방에 침투할 것 같은데? 아, 침투하네.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하면 가려지긴 한다. 가려지긴 하는데 언뜻 보이네? 한 빈 곳을 채워볼게요. 어, 이제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여. 어,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늘진 느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티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을까요? 의자나? 그래서 이런 거. 요게 이쁘다. 어, 이거 안에 썼던 건데. 이거 그냥 써야겠네? 이건 뭐라? 어, 이게 더 이쁘다. 요거. 여기 빈 공간인데, 혹시 올라가게 하면은 괜찮을까? 여기 사다리로 해서? 여기 너무 좁아 보인다. 울타리 너무 두꺼워서 여기. 지나가겠어? 지나는 가겠지? 울타리가 이렇게 막고 있어도? 올라가다 머리 껴요. 아, 그, 공주는 날씬하대. 엄청, 엄청 날씬해. 아, 여러분, 초딩 같아. 그만해. 아, 초딩 같아. 아, 내 사촌동생들 같아. 창문을 달아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어, 이거 달까? 작은 거? 어, 이거 귀엽다. 잠깐만. 이거를, 이거 다 달아야 되나? 다 달아도 되겠다. 창문이 조그매서 다 달아도 안 가죠. 하나도 안 가해. 아가씨의 유일한 취미. 그림 그리세요. 왜냐면 아가씨 방 위쪽에 옥탑방이거든요. 집사가 쓰는 곳은 자기 방이랑 부엌 거실. 요거 이쁘다. 잘 어울려. 바닷가 그림으로 할까? 바다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하고 여기다가 조명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다. 바닥 조명으로. 이게 좀 밝거든요? 노란기 섞인 걸로. 잠깐만, 여기 우체통 놔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체통을 어떻게 놔야 될까? 중세인데. 옆으로 가세요. 안 보이는 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옆쪽에.